낙지를 한 마리 한 마리 먹어볼까? 낙지 한 마리. 배달 음식은 대부분 지방과 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염분, 고칼로리의 음식을 자주 먹는 서정 씨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게다가 피자에 이어 밥까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요. 빵도 따로, 밥도 따로, 다 따로 있어. 매일같이 반복되는 배달 음식과 폭식에 어느새 살은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이제 먹어야지 얘를. 자리에 앉지도 않고 허겁지겁 먹는 미영 씨. 체중이 증가하며 기존엔 없었던 식탐과 빨리 먹는 식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골고루 먹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그러니까 식탐이 너무 말랐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찌면서. 식탐이. 배고파. 서정 씨는 일어나자마자 배달 책자부터 찾는데요. 약 20년간 배달 음식을 끊지 못하고 있는 서정 씨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배달 하나만 하려고요. 네네. 아구찜 대짜 하나만 갖다 주세요. 주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3,100원이요. 예, 오시면 드릴게요. 왔다. 음식에서 활력을 얻는다는 서정 씨에겐 하루 중 가장 기쁜 시간. 그런데 양이 좀 많아 보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두 판을 시켰어요? 이거는 고기고, 예. 이거는 새우고. 예. 그래서 두 맛을 좀 보면서 엔도핀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분 좋아지라고. 안녕히 가세요. 기다리던 아귀찜까지 도착하자 서정 씨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입맛 당기는 매콤한 아귀찜까지 열고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맛있겠다. 식탁을 꽉 채운 피자와 아귀찜. 꽤 많아 보이는 양이지만 서정 씨에겐 한 끼 식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얼굴로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 시간 탓에 매 끼니마다 폭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낙지를 한 마리 먹어볼까? 낙지 한 마리. 배달 음식은 대부분 지방과 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염분, 고칼로리의 음식을 자주 먹는 서정 씨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게다가 피자에 이어 밥까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요. 밥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빵도 따로, 밥도 따로, 다 따로 있어. 아무리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또 뭐 먹으라고 그러면 들어갈걸요? 그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어. 매일같이 반복되는 배달 음식과 폭식에 어느새 살은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초고도 비만에 이르게 된 서정 씨. 그 많던 음식도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식사 후 체중을 재기 위해 움직이는데요. 과연 서정 씨의 체중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머, 빠졌네. 어제 좀 덜 먹었다고. 119.2kg. 좀 전에 쟀을 때 120.1이었거든. 예. 근데 빠졌네. 특히나 복부 비만이 심각한 서정 씨. 그녀의 허리 둘레는 어떨까요? 52인치입니다. 배가 점점 나와서 진짜 힘드네. 이놈의 뱃살 때문에라도 이따가 나가서 뒤뜰이라도 걸어야겠네요. 초고도 비만이 된 서정 씨.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울증 약을
한 30대 초반부터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냥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아점, 점심 겸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새벽에 조금 먹어. 막 이렇게 되니까 자주 누워있게 되고 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있었죠. 과거에는 평균 체중이었다는 그녀.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모델이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서정 씨의 과거. 폭식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한 후로 움직이기 힘들어지자 활동량이 감소하고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건강까지 악화돼 약을 먹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봉투에 가득 차 있는 약들. 이게 다 무슨 약인가요? 고혈압, 당뇨, 뇌경색, 우울증 그런 약들이요. 체중이 증가하며 죽을 고비까지 찾아왔었다는 서정 씨.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 번 다이어트도 시도해봤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속 혈액의 건강까지 무너지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 서정 씨. 인슐린을 이렇게 피하 지방이 많은 배 같은 데다 놔요. 배, 허벅지, 팔뚝살 이런데. 지금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중이 증가하며 달라진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함과 피곤함. 많이 먹었더니 피곤이 오기 시작하네. 좀 다이어트를 해서 살도 좀 빠지고 당도 좀 조절되고 이래갖고 좀 만약 걷고 막 이런데 힘들어하지 않고 좀 걷고 막 이렇게 다이어트가 좀 돼서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라는 점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생사를 오가게 했던 비만을 벗어나 건강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오늘의 체험단을 소개합니다. 늘어가는 식탐으로 생긴 복부 비만이 고민인 최미영 씨와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마른 비만 우은희 씨. 두 분의 고민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닥터하우스 해결사 등장. 차윤환 박사와 김보민 내과 전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뭐 너무나 이 아름다운 두 명의 사례자분이 뭔가 걱정이 있어서 나오셨을 텐데 최미영 씨 오늘 어떤 고민으로 나오신 거예요? 뱃살이요. 아, 그렇죠. 뱃살. 뱃살이 좀 너무 과하고 적당한 게 아니라 과할 정도로. 맞아요. 저는 상체 위주의 살이 있다 보니까는 뱃살이 하체보다 좀 많은. 그래서 항상 옷 입는 거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뱃살 때. 아니, 저도 그런 게 이제 팔다리를 보면은 그래도 뭐 괜찮어. 아직까지. 그런데 갑자기 배를 딱 보면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이 되는 고민이신 것 같은데 옆에 계시는 이 우은희 씨는 제가 봤을 때 무슨 고민이신지 모르겠는데 뱃살도 없어요. 네, 이렇게 보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도 지금 배에 힘을 굉장히 주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뱃살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지혈증이 있다고 나왔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고지혈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걱정이고 뱃살이 있는데 고지혈증까지 있어가지고 저도 그게 제일 큰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네, 이렇게 몸에만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살이 찌게 되면은 특히나 뱃살 같은 경우에
혈관에도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 내에 지방이 많아져서 이렇게 혈액관이 찐득찐득,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상 지질혈증, 즉 고지혈증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동맥경화를 촉진해서 뭐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무서운 질환들 있잖아요. 이러한 아주 치명적인 심내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 혈액이 진득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혈액이 그렇게 좀 진득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렇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찐득찐득해지는 게 바로 혈액을 떠다니는 지방의 한 형태인 중성 지방 때문이에요. 네, 평소에는 원래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거긴 하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체내에 많이 쌓이게 되고 축적되게 되면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막기 시작하고 혈액순환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식사로 섭취하는 지방의 95%가 중성지방이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은요, 사실 식후 중성지방 수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 식사를 통해서 섭취된 95%의 중성지방 중 90%가 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에 대해서도 사실 잘 알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속 중성지방이 위험하다 하는데 어디서 낯선 단어 같기도 하고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걱정되는 분이 계실 텐데요. 나도 중성지방 위험군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가진단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혹시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중성지방이라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요. 네. 좋아요.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실까요? 다섯 개만 드시면 됩니다. 다섯 개면 돼요? 야, 네. 한 손으로. 좋아, 좋아. 첫 번째, 복부 비만이다. 아, 진짜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중에 하나라도 있다. 아, 네. 네. 시청자분들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어, 저도 세 개. 전 네 개. 다 되셨어요. 아, 3, 4, 5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 뭐 몇 개부터 위험인가요? 자, 몇 개부터 위험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세 개, 네 개 이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좋겠죠. 저는 좀 살고 싶어요. 안타깝지만 한 개. 네? 만 해당이 되어도 네, 중성지방의 고위험군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한 개 이상 해당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들 분들은 언제나 좀 중성지방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갑자기 제가 궁예가 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두 분의 일상을 봐야 되는데 내 눈에 다 보여. 이미 다 보여. 관심법이야. 야, 그래도 우리가 봐야겠죠. 자, 두 분의 일상 관찰 같이 보도록 하시죠.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한시장에 나타난 최미영 씨. 오, 맛있겠다. 옥수수 아직도 있네. 떡도 맛있겠고. 눈길을 사로잡는 음식에 마음이 급해지는 미영 씨. 족발 하나 주세요. 강정 하나 주세요. 통깨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꿀떡. 떡볶이 1인분 하고요. 어묵 1인분 하고 튀김 1인분 주세요. 족발, 떡, 빵부터 음료까지 간단하게 산 음식만 6종류. 메인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의 음식을 두 손 무겁게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오자마자 먹을 준비부터 하는 미영 씨. 나 내가 봐도 너무 행복해. 이렇게 먹고 살이 안 찌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살 안 찌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이 생크림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음식을 다 차리기도 전에 참지 못하고 빵에 손이 가는데요. 생크림 빵으로 입맛을 돋우며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먹어야지 얘를. 자리에 앉지도 않고 허겁지겁 먹는 미영 씨. 체중이 증가하며 기존엔 없었던 식탐과 빨리 먹는 식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난 씹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저 지금 그걸 먹으라면
이거 다는 못 먹죠, 지금 이 상황에서인데. 골고루 먹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그러니까 식탐이 너무 많았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찌면서. 식탐이. 과거 44kg으로 날씬한 체중을 유지했던 미영 씨. 4년 전 갱년기 증상과 함께 15kg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체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탄산을 먹어줘야 돼. 왜 이렇게 탄산 음료가 많아요? 이게 뭐가 많아요? 다 집에 이렇게 있지 않나요? 저 탄산 음료도 네. 되게 좋아해서 제 냉장고에 네. 이렇게 단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다 커피도 네. 이렇게 막 사다 놓고 음료수 라면 짜장라면 뭐 이제 또 다이어트 생각하고 누들 응? 그다음에 아, 뭐 제가 보여드리기 웃기지 좀 여기 제 이제 비상이 맨날 나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박스째 사놓고 마시고 있죠 이런 것도 양도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이거 그냥 저희 일주일이나 아, 그 정도 양식이에요 이렇게 어 이거 제가 다 좋아하는 라면 전 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면 종류 이렇게 하나씩 편하게 먹고 그다음에 저 빵 좋아하니까 호빵 요즘 호빵 맛있잖아요. 호빵도 한두 개 사다 놓으면 간질 나니까 박스채 한다 놓고 먹고 제 몸 이게 항상 보면 저는 허리둘레가 먹고 나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보려고. 과연 미영 씨의 허리둘레는? 어머 이 미친 거 아니야? 100이 넘어. 한 101cm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걱정이라는 미영 씨는 내장 지방이 늘면서 최근엔 없었던 증상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 아파. 다리가 안 펴져. 이게 어우 나 어떡하냐. 어머 이게 꺾였어 지금. 이게 안 돼. 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쥐가 또 났어. 아 아파. 어머 먹을 땐 좋은데 이런 거 보면 정말 후회돼. 체중 증가 후 달라진 일상에 미영 씨는 속상하기만 합니다. 이번엔 우은희 씨의 일상입니다. 최근 부쩍 피곤함을 느낀다는 은희 씨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보니 손발을 주무르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맨날 뻣뻣하고 아프니. 아우. 하루의 시작이 뻐근하기만 합니다. 한 1년 전쯤부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좀 붓는 것 같기도 하고 아프고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온몸이 다 뻣뻣해지는 느낌이에요. 현재 시니어 모델로 활발히 활동하며 건강을 자부했던 그녀. 그녀의 일상은 왜 바뀌게 되었을까요? 건강한 줄 알았었는데 예, 건강검진하다가 제가 고지혈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올해 초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로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은희 씨.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점심 식사 시간이 되고 오늘 메뉴는 부대찌개네요. 맛있겠네. 아, 이거 갖고는 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녀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통조림 햄입니다. 추가로 더 넣으려나 본데요? 네, 워낙 햄 소세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거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넣으려고요. 어린 시절 미군 부대 근처에 거주하며 햄을 자주 접했다는 은희 씨. 여전히 햄과 소시지는 식탁에서 빠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은희 씨표 햄 가득 부대찌개와 찰떡궁합 흰쌀밥까지 한국인이라면 침샘 자극 제대로 될 밥상인데요. 아, 너무 맛있겠다. 딱 내 스타일로 끓여졌네.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를 위해 식습관을 바꾸었지만 유일하게 끊기 힘들다는 햄과 소시지. 고지혈증 때문에 그 혈관질환에는 이런 음식들이 좋지 않은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어야 되는 게 맞는데 쉽지가 않아요. 살이 찐 본인의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아 간헐적 단식으로 10kg을 감량했다는 은희 씨. 이게 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찌는 게 아니라 그냥 야금야금 찌더라고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60kg가 넘고 이렇게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갱년기로 인해 불어난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한 은희 씨. 이후 자신감을 얻어 모델 일까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혈관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고혈압이나 뭐 동맥경화 그런 걸로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 봤으니까 몸도 잘 못 움직이시고 계속 누워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혈관이 막혀서 그 유발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돼요. 뭐 뇌경색이라던가 뭐 심근경색이라던가 그런 거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혈관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정확한 점검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체지방률이 확연히 높은 최미영 씨의 비포 검사 결과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은 우은희 씨의 비포 검사 결과입니다. 야, 이게 우은희 씨 같은 경우는 마른 체형이니까 저는 솔직히 고지혈증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고지혈증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하죠. 네. 비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마른 비만은 이제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체중은 정상이세요. 그런데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장기 사이사이에 쌓여있는 내장 지방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이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는 달리 장기 가까이에 위치한 데다가 피하 지방보다 분해가 훨씬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나 뭐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을 많이 분비함으로써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질환들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내장지방입니다. 이 마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서 내장지방 사이사이에 낀 중성지방을 빨리 태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이하린입니다. 네, 우리 몸은 유산소 운동을 20분 이상을 하게 되면 몸 안에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20분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은 몸 안에 쌓이는 지방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작을 몇 개 해보실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넓게 열고 두 팔을 옆으로 열어서 하는 동작인데요. 크로스 오버 토 터치 동작입니다.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발끝을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왼쪽을 터치를 해주시고 일어나 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왼쪽을 한 세트로 해서 20회씩 3세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몇 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쫙 펴주시고 오른손으로 왼쪽을 터치 일어나서 다시 반대 터치 다시 일어나서 반대 터치 일어나서 반대 터치 일어나서 반대 터치 일어나서 반대 터치 오케이 바로 두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살짝 먼저 누워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다리. 누우시는 것도 힘들어 힘드시죠? 네, 두 번째 동작 싱글 레그 킥 동작 해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네, 다리가 기역자가 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 한쪽 한번 펴볼까요? 네, 이 들고 있는 다리가 15 바닥에서 15도 정도.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반대 다리도 15도. 이렇게 하시면 아마 배에 힘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갈 거예요. 네. 많이 들어가죠? 이거 한번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예, 너무 잘하셨어요. 아, 다리야. 배가 막 뻐근해지는 느낌 들죠? 네. 네, 팔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다시 살짝 일어나시고. 네. 아우, 목 아파. 잘못해서 목도 아파. 네, 오늘 운동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나 싶어. 그렇죠. 덜 먹으면 덜 힘들 텐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안 더운데도 땀이 되게 많이 나서 운동 효과가 확실히. 그렇죠. 힘들기는 정말 많이 힘든데 근데 운동은 많이 되는 것 같고 특히 복근에 좀 힘이 들어가는 느낌. 뭔가 편한 느낌이죠? 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매일 꾸준히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모두들 건강한 혈관 건강을 지키시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의 오후. 거울을 들고 나타난 58세 허옥순 씨입니다. 어딘가 확인하듯 계속 거울을 보는데요. 그녀가 매일같이 거울을 보는 데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얼굴 보면은 이쪽이 여기가 많이 함몰됐잖아요. 이마 한쪽이 함몰되며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 여기가 이제 그때 넘어지면서 심하게 넘어져갖고 여기가 함몰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흉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 속에는 커다란 수술 자국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옥순 씨에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상처가 남았을까요? 상처가 아주 크네요. 네, 여기가 제가 5번 이상 수술한 자리예요. 여러 번 수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위가 많이 아졌어요. 그래도 상처가 있어도 지금 이렇게 좋아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잘 나와서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녀가 큰 수술을 해야 했던 것은 방치한 혈관 건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4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죠.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한 네다섯 번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가서 20일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을 때 이제 깨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어났는데 제가 이제 말도 어눌하고 손발도 잘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엄청 절망을 많이 했죠.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 그리고 야식과 폭식을 하던 식습관은 옥순 씨의 혈관을 위협했고 결국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까지 있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꿈만 같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자녀가 남겨둔 영상이라고 합니다. 아, 보고 싶어 사랑해 해야지. 제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엄마를 지금 이렇게 내려다 보면 세상에 저 초롱초롱한 저 눈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아직은 내가 살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결국 옥순 씨는 이겨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나타났던 전조 증상을 가볍게 넘겼던 것이라고 합니다. 우연찮게 이제 건강검진을 한번 했는데 이제
고혈압도 좀 있고 고지혈증도 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이제 젊은 나이고 또 건강하다고 자부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좀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야 누구라도 있지 않을까? 뭐 괜찮을 거야. 그 아니함이 이런 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완치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허옥순 씨. 너무너무 상쾌해. 운동은 걷기 운동하기도 딱 좋은 날씨네.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건강의 소중함을 느낀 옥순 씨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다.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네. 혈관 건강에는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유산소 하면 우리가 또 걷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계단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항상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좋다. 와. 어느새 도착한 정상. 진짜 멋있다. 전경 좋다. 아, 진짜 상쾌하고. 옥순 씨는 매 순간 만감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다 나와서 이렇게 여기 올라와서 이런 경치를 보니까 이거 예전에 같았으면 못 봤잖아요.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못 봤잖아요. 그런데 잘 회복이 돼서 여기 와서 이런 경치를 보니까 가슴이 벅차고 설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막 이래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시 사는 인생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운동을 끝내고 돌아온 옥순 씨.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신선한 채소가 곁들여진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제가 잡곡밥하고 야채하고 좀 올려 연어를 올려서 연어 포케라고 좀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채소하고 연어는 이렇게 혈관에 많이 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조금 신선한 채소로 제 혈관 건강을 좀 위해서 좀 먹어주려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연어와 지방 축척 억제에 도움이 되는 아보카도를 준비하는데요. 잡곡밥을 중심으로 건강한 재료들을 차곡차곡 올려주면 중성지방 잡고 혈관 건강 지키는 연어 포케가 완성됩니다. 식사를 하기 전 옥순 씨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게 중성지방 유산균인데요. 이제 식전에 이거를 먹고서 식사를 하면 중성지방이 흡수되는 거를 좀 예방을 해준다고 그래서 먹고 있어요. 뇌출혈 이후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그녀가 중성지방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크게 한번 아팠잖아요. 다시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또 혈관이 또 터진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운동부터 식단까지 180도 달라진 옥순 씨. 힘든 시간을 보냈던 만큼 매일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기 전에는 좀 식생활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프고 나서 이렇게 잘 회복을 하고 나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너무 느껴서 지금은 이렇게 혈관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로 많이 제가 챙겨서 먹어요. 경기도 안산시 노래 소리가 들리는 이곳.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다이어트에 성공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한 분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 25kg를 감량한 46살 김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25kg을 감량하고 중성지방까지 타파했다는 김혜윤 씨입니다. 가장 많은 체중이 나갔을 때는 이제 임신했을 때 90kg까지 나갔었고 출산 후에도 82kg, 83kg 그렇게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량을 최고 감량을 했을 때에는 57kg까지 감량을 했는데 총 9개월이 걸렸어요. 과거 체육을 전공하고 에어로빅과 댄스 스포츠 강사를 할 정도로 건강했던 혜윤 씨. 하지만 아이를 낳으며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폭식이었던 것 같아요. 폭식. 예.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것도 있지만 폭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아이들 이렇게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리고 이제 일을 항상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못하니까 이제 집에만 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다 보통 주부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하루에 한 끼를 그렇게 막 폭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간간이 이제 술도 좋아하니까 맥주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안주 뭐 이런 거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운동 부족에. 나쁜 생활 습관으로 결국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말았습니다. 고혈압을 진단받은 거는 3년 전이고요. 3년 전에 진단받았고 그전에는 일단 제일 심했던 거 두통. 두통 그리고 위장질환, 그 관절 마디마디 특히 무릎. 무릎이 제일 안 좋았고 앉았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단 오르기 내리기를 할 수가 없었고 내장 지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제 간지방, 지방간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후 굳은 다짐과 함께 건강관리에 돌입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근육? 무슨 거? 그렇지. 유산소 운동은 물론 근력 운동까지 균형 맞춘 운동을 해온 혜윤 씨. 이제는 자칭타칭 건강한 근육 미인이 됐습니다. 정말 확 바뀌었네요. 일단 애들이 제일 좋아하고요. 예, 네, 애들이 엄마 예뻐졌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예쁜 옷 입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아프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일단 제가 일단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자신 있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좋죠. 네, 일단 행복하죠. 네. 운동 후 출출해진 배를 채울 시간. 간단하지만 영양소는 꽉 채운 혜윤 씨만의 건강한 간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재료로 만드는 걸까요? 요거트 볼을 만들 건데요. 제가 이제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렇게 챙겨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먹을 수 있게 가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장 건강에 좋은 저지방 요거트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도 채워줄 바나나도 넣습니다. 견과류는 보통 이제 지방이 많다고 해서 많이 이제 조금씩 드시거든요. 이제 이런 땅콩이나 이런 견과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아 잠깐만요. 혜윤 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중성지방. 유산균인데요. 제가 이제 체중 감량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쭉 챙겨 먹었던 건데 이건 이제 중성지방이 계속 쌓이는 거를 좀 예방을 해준다고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20kg가 넘게 감량을 했지만 유지하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 도움을 주었다는 중성지방 개선 유산균. 혜윤 씨는 결혼 후 자녀 육아에 신경 쓰다 보니 정작 다이어트를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40대에 접어들며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40대에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20대, 30대에 비해서는 사실 감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네, 유지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할 때 도움을 받았다는 중성지방 개선 유산균. 지방을 분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중성지방개선 유산균 섭취 후 지방세포 크기가 감소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Q180 섭취 후에 시험군 대비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했고요. 또 몸무게 증가율 역시 13.7% 감소했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 및 지방 축적 개선을 통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관 속 지방 때문에 고민이 많던 두 사람. 깨끗한 혈관을 위한 2주간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단과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중성지방 개선 유산균을 2주간 섭취했는데요. 2주 후 두 사람의 혈관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다시 한번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복부 비만이 고민이던 최미영 씨는 혈액 검사 결과 모두 정상 범위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른 비만으로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던 우은희 씨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 건강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가르쳐주신 대로 이제 식생활도 조금 햄 종류 줄이고 야채 위주로 먹고 그리고 가르쳐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중성지방 유산균 Q180 예, 그것도 꾸준히 매일매일 열심히 복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과가 좀 좋아졌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단 장이 너무 편안해졌고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수월해서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도 좀 덜 느끼고 제일 좋은 거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중성지방 개선 유산균,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락토바실러스 프락타롬 Q180은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270mg입니다. 중성지방 유산균 Q180을 섭취하실 때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임산부, 수유부의 경우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방심했다간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는 만병의 근원 중성지방. 꾸준한 관리로 중성지방을 타파하고 깨끗한 혈관을 만드는 도전. 지금 시작해보세요.